문과 성향인데 워낙 내성적이라 활동하고 팀 수행 등 이런 부분이 약하고 여학생이랑은 거의 말을 안 섞는 성격인데 외고는 힘들까요? 그러니까 여학생이랑 뭐 말을 섞지 않는다라는 게 외고가 힘드냐 안 힘드냐 이 기준은 조금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네. 비교적 이제 뭐 국제고라든가 외고 쪽 진학할 때 여학생들이 좀 더 많은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. 일단은 문과 성향이 맞다면은 외고나 국제고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걸 좋을 것 같고요. 네. 예, 근데 여기 지금 팀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내성적이었고 네.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네. 예, 꼭 발표를 하지 않더라도요. 네. 결과물들을 그렇죠. 만들어내는 케이스가 있습니다. 물론 발표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기는 해요. 그럼 확실히 눈에 관찰이 되니까. 네. 근데 본인이 원하는 활동 안에서 관련된 보고서라든가 탐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. 충분히 좋은 생기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. 또 그리고 실제 발표를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하지 않는 학생들도 충분히 생기부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좀 내성적이어서 못한다라는 부분은 개선되셨으면 좋겠지만 네. 그것 때문에 내가 외고를 피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제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신 게 여학생들이랑 말을 안 섞는다. 이것 때문에 이제 팀 프로젝트 하는 것을 걱정을 하시는데 여학생이랑 이제 말 안 섞으면 일단 뭐 연애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생기부에 잘 적히기 위해서 팀 프로젝트를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선생님께 어떻게 관찰되고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의 활동을 기록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 선생님께 질문하고 선생님께 따로라도 보고서 제출하고 선생님께 따로라도 가서 내가 이런 걸 했다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꼭 동급생들끼리 같이 팀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 조금 이제 뒤로 빠져 있더라도 그죠?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. 뭐 사교적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할 것만 내 맡은 바 역할만 잘하면 팀 프로젝트는 충분히 문제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내성적이라서 팀 프로젝트 걱정된다 이것보다 그냥 내가 활동을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선생님께 내가 잘 관찰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외고 가서도 충분히 문제 없이 잘 적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내성적 성격이라서 이런 부분 잘 못한다라고 물론 학부모님이시겠죠? 네, 네. 잘 자녀분을 보셨겠지만은 제가 본 많은 아이들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또 바뀌더라고요. 그런 토론을 하는 분위기가 되게 잘 형성되어 있는 고등학교 아니면 팀 프로젝트라든가 발표라든가 이렇게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는 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중에서 내성적인 학생들이 그 부분을 또 잘 적응해갖고 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봤거든요. 네. 지금 중학교는 약간 나댄다 그러죠. 발표한다 예. 그러면 오 예, 이런 그런 분위기도 네. 있기 때문에 의외로 더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요. 남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때 또 여학생들한테 약간 귀에 눌려서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그랬습니다. 예.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위기가 또 좋게 잘 구성이 되면은 안 그런 케이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네. 그런 부분들 너무 걱정을 접어두시고 자녀분과 한번 상의해 보셔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